자, 오늘은 트레버 볶음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트레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구하기 힘들지만 나머지 재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냉장고에 남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신선 트레버를 접시에다가 담아 줄게요. 지금 대략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넉넉하게 담아 줍니다. 제가 어제 농장에 가서 직접 사온 국산 트레버입니다. 참고로 요리에 들어가는 트레버 같은 경우는 꼭 씻어 줘야 돼요. 먼저 옷을 제거해야 되는데 일일이 벗길 순 없어요. 따라서 불태워서 옷을 제거해 볼 겁니다. 그냥 기다리시면은 알아서 옷이 다 제거될 거예요. 이제 손질이 끝났습니다. 머리가 살짝 반짝반짝하네요. 중간에 몇 마리가 죽어버렸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육수를 준비해볼게요. 먼저 물에다가 마늘을 넣어드릴게요. 마늘 같은 경우는 잘게 갈아주는 게 좋아요. 한번 톡 톡톡톡. 그 다음에는 물에다가 나물을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멸치도 넣어주면 좋아요. 멸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쭉쭉쭉. 그리고 이제 준비해둔 트레버를 물에 담궈드릴게요. 살살 달래서 물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살 달래서. 일로와 임마. 어?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말참 진짜 안 되네 이거. 어? 들어가 임마. 어? 어, 멸치가 도망간다. 야, 멸치가 도망간다는데? 이런 제작. 다음에는 이 물을 팔팔 끓여줄 거예요. 이제부터 이 물을 가장 높은 온도로 가열해주시면 돼요. 팔팔팔. 됐어요. 굿! 이런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물에다가 먼저 최루가스를 한 다섯 개 넣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맥주 자판기 통째로 넣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소금, 후추, 양파, 고춧가루. 그렇지, 얘도 넣어. 그 다음에 A번을 3마리 정도, 거기다가 레스트 1마리까지. 이제 이 친구들을 잘게 섞어주면 돼요. 발사 오케이. 오, 이제부터 완성된 요리를 접시에 이쁘게 담아주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야채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고기만 먹으면 살찌기 때문에 이렇게 야채랑 트레버랑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최루가스도 하나 셋 넷. 이게 골고루 섞어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다면 오늘의 트레버 요리 완성. 맛있다. 이 맛이요, 이 맛. 와, 트레버 요리가 진짜 완전 별미구만 아주 그냥. 어? 그렇게 길거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요즘 같은 경우는 트레버를 그냥 반으로 접어서 팔고 있어요. 이번엔 제가 햄버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거대한 패티를 준비하고, 자, 그런 다음에 A번을 충분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상추 넣어주고, 얘 한번 건드려줘야 돼, 이렇게. 아, 거기 안 돼! 내 버거! 안 돼! 안 돼! 내 버거! 이런 제작! 여러분들, 야채는 그냥 빼고, 빵에다가 A번만 넣고 덮어볼게요. 이거 뭔가 그, 파이 같은데? 바로 이 맛이요!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